새로운 사고, 열정과 도전, 진료와 협력. The first and the best company. Global fashion leader. Seiyon. 저희 세아 상혁은 1986년 설립 이래 세아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비전을 품고 일하는 전 세계 5만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여 의류 수출 전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아 상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계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하루 평균 140만 장 이상의 의류를 생산하는 세아상혁은 1986년 설립 이래 24년간 매년 평균 약 2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으로 세계 섬유업계의 순환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타겟, 월마트, 펄스, 케이마트 앤 시어스, 테스코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와 갭, 올드네이비, 아베크롬비 앤 피치, 리즈 클레이버, 에어로포스테이, 트윈 브랜드, 타터스, 짐보리, 오시코시, 포에버 21, 유니클로, 아디다스, 자라, 망고 등 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 패션 의류 기업입니다. 세아 상혁은 미국 뉴욕을 비롯해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6개 국가에 17개 현지 법인과 21개 공장을 통해 고품질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아이티 등에 새로운 생산기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 등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패션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 세아 상혁은 매출은 물론 진출 국가에서의 경제기여,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친환경주의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세계 의류 시장의 리딩 기업입니다.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세아 상혁은 2001년 업계 최초로 디자인팀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 R&D팀, 테크니컬 디자인팀을 설립해 ODM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아 상혁은 지난 1998년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뉴욕 브로드웨이 위치한 뉴욕 법인과 LA 사무소의 디자인팀 그리고 서울 본사의 테크니컬 디자인팀을 통해 미국 내 유명 디자인 회사 및 바이어와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디자인 컨셉을 제품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시즌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 바이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아 상혁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공장들은 퀄리티 어쇼런스 시스템을 도입, 생산 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인 화두인 환경 문제를 고려한 폐기물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친환경 설비인 에어쿨링 시스템, 친환경 수광로와 가스 시스템 및 태양열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친환경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아 상혁은 생산기지가 진출한 개발도상국들의 취약한 환경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근무 환경을 제공, 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흑빈자 구호,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해외 투자 및 건전한 기업 활동 등의 글로벌 시티즌십을 통해 투자 대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세아 인터내셔널, 텍스피아, 위너스 공장은 지난 1998년 이래 설립되어 현재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과테말라 전체 의류 수출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티컬 생산 시스템을 통해 탑스타 등 듀티프리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글로비아 프린팅 공장을 통해서는 미주 지역 바이어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PT 위너스 인터내셔널과 PT 아인스트랜드 공장은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설립되어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 세아의 생산 기지 중 가장 많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아 상혁은 올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단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버티컬 생산 시스템의 완성을 통해 앞으로 더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니카라과의 테크노텍스와 아인스 SA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제4공장을 증설하였습니다. 니카라과 자유무역지역인 티피타파에 위치한 세아성역의 공장들은 니카라과에서 유일하게 에어쿨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 내 우수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0년에는 니카라과 무역의 날에 우수기업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 위치한 아인스 비나 공장은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베트남은 2007년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통해 섬유 및 의류 산업이 크게 성장해 세아 상혁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아는 2010년에 KJ 비나 공장을 추가로 인수했으며 올해는 하노이 지역에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중국 칭다오 위너스 코퍼레이션은 2002년에 설립되어 자체 샘플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생산 지역의 확보를 통해 세아 상혁의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세아 상혁은 미 국무부, IT 정부, 그리고 미주개발은행 IADB와 IT 재건을 위한 대규모 섬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총 2억 5천만 불 규모의 대규모 섬유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로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IT에 약 2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모범 사례로 앞으로 IT 경제 재건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아상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건립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태블릿 밀과 IT 재건을 위한 대규모 섬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과 바이어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의류기업, 세계 최고의 태블릿 서플라이어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세아는 앞으로도 세계 섬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기업, 놀라운 기업,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Global Fashion Leader, 세아.